지난 27일부터 4박 5일에 거쳐 11개 고등학교 308명이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 군 특성화고 현장 실습을 했습니다. 이규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학교 졸업 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입대해 복무하는 군 특성화고 학생들이 대전 자운대에 위치한 육군정보통신학교에서 현장 실습 교육을 했습니다. 군 특성화 반 학생들은 2학년 때 선발해 3학년이 되면 1년 과정으로 군 맞춤식 교육을 받습니다. 교과 과정은 일반 군사교육, 인성과 군 리더십, 체력 단련 등이 포함됩니다. 특히 각 군의 현장 실습을 통한 군 기술 교육을 실시합니다. 군 특성화고 활성화는 최근 용사 군 복무 단축에 따른 중장기적 전문 인력 수요 충족과 융합형 인재 확보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정보통신 분야 현장 교육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의 IT 지식전사 소유 증가에 부합하는 인재상을 발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 정보통신학교는 특성화고에서 정보통신병과와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후반기로 나누어 현장 실습을 진행하는데 이번 전반기 교육에서는 정보통신병과와 지휘통신체계 소개와 더불어 네트워크, 위성 등 6가지의 주특기에 대한 공통 교육을 실시합니다. 군 특성화 고등학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맞춤형으로 양성할 수 있고 복무 중에는 해특기 분야에 보직해 활용함으로써 개인과 부대 모두에게 혜택이 되고 있습니다. 업무 담당자로서 미래 병과원이 될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 지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입대 후 활용하게 될 주특기 교육을 미리 배울 수 있다는 점이 현장 실습의 가장 큰 이점인 것 같습니다. 앞으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분야 전문가로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국방뉴스 이규혁입니다.